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은 물러가. 우리 찬양 2018년도에 했던 찬양들이에요. 우리 좀 2019년도, 2019년도를 생각하면서 아 내가 이 찬양할 때 내 각인됐구나. 이 찬양 알지요? 왜 알아요? 들었으니까, 불러봤으니까 내 각인돼요. 그것이 우리 삶에까지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 찬양할게요. 하나, 둘, 시작.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신능력 주세요. 날려주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전파할 때 나를 인도하고 응답해 주시는 사랑하는 나의 주님. 우리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사단이 물러가고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신능력 주셔요. 는는는 성경보구야 콱콱콱 숨을 쉬고요 입입입 찬양하고 기기기기 말씀 들어요. 머리 예수님 생각 가슴 예수님 사랑 선 봉사하고요 발발발 교회 가지요. 맞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죠? 우리 2019년대에는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문제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괜찮아 문제 없어. 어떻게 하죠? 괜찮아 문제 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내 생각 내려놓고 말씀 인도 받으면 돼. 흑암 권세를 꺾은 주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신 그 이름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끄시네. 괜찮아 문제없어 하나님이 하고 계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셔. 우리 선생님은 태영아 예배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또 우리 태영아를 두고 기도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왜냐면 선생님 태영아 때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어요. 엄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못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자라나는 불안과 염려와 흑암이 속에 잡혀서 오랫동안 지내왔어요. 그 흑암의 정체를 나는 알아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흑암의 권세에서 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난 분명히 알거든요. 흑암이 어떤 삶인지 어떤 생활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또 선생님 마음속에는 그때 가졌던 상처가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2019년대에 우리가 태영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이 과거에 타임머신을 타고 가셔서 나의 그 태영아 시절에 가졌던 상처 원만져 주시고 괜찮아 그것 때문에 문제없어 그리스도는 네가 당한 상처와 네가 가졌던 그 불안감을 이길 수 있으신 분이야 라고 하면서 나를 다시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게 아마 우리 태영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선물이고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응답을 이루실 수 있고 감사를 드린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조금 늦었어요. 그렇죠?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태영아 예배 마지막 2019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의 말에 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망의 충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계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선수와 설득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올려 드리고 우리 이지혜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말씀 받고 오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만왕의 왕 삼중지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매일매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났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도도 언니 말씀에 은혜하면서 저희를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특별히 2019년도에 저희 태어날을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서 한 해 동안 저희 태어날 랩런트들과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말씀을 은혜가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특별히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0년도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서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취하실 언약을 저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 최고로 예배를 주중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말씀을 저희가 주실 때 언약으로 붙잡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저희 정말 교회의 그 말씀이 정말 각인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저희 모든 것과 부와 신경과 제 몸 하나하나를 다 흑자하고 털어내서 볼 수 있도록 하여주시옵소서 아멘 주주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모두 회관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주시고 특별히 저 너무나 중요한 이 회화 랩런트 시기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정말 가장 귀한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인 하나님 말씀이 태양아들에게 각인되는 너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멘 시간을 통해서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말씀장하시는 사모님께도 한 생명을 충만한 마음을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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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했어요 아멘 아멘했어요 문주야 저희야 무슨 시간? 말씀 시간이야. 말씀 시간이지. 해나 방 불 좀 꺼. 아유 깜깜해. 땅에 어둠이 있고 캄캄함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만민을 가렸대. 아우 깜깜해요. 아우 깜깜해요. 왜일까? 아 깜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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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빛이 있네. 저봐. 오. 우와 빛이다. 빛이다. 이 전 세계가 깜깜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깜깜한데. 오. 빛이 빛이네. 빛이야. 빛이 왔대. 자, 좋은 세계, 그치? 이제 여기가 2, 3, 7 나라가 있는 지구예요. 맞죠? 2, 3, 7 나라.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2, 3, 7 나라. 뭔 줄 알아, 사영아?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야. 뛰면 안 되고, 지금 이 십자가 가지고 전 세계를 가야 돼. 맞아요. 그죠? 전 세계 2, 3, 7 나라 가야 되는데. 네, 켜시면 돼요. 와, 빛이야. 빛이네. 이렇게 깜깜한 2, 3, 7 나라에 뭐가 필요할까? 빛이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지. 깜깜한데 빛이 필요하지. 이름이 뭔지 알아요? 뭐요? 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빛이에요. 이 세상과 모든 사람의 마음을 비춰주고 살려주는 거는 그리스도 빛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좋은 세계에 그 빛이 없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대.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하고 하나님이 목표를 가지고 누가 나를 위해서 전 세계에 가지 하고 기다리고 계신데. 야, 누가 준비하고 갈 거야? 내가 여기 있어요. 자, 내가 여기 있어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저요. 우리 성교제일 태영아부가 저요, 저요. 하고 하나님께 항상 나를 드려요. 아멘. 자, 말씀 보겠어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는지 하나님이 알려놨어요. 이 성경에 전도와 선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전도 하려면 성경을 보고 따라가야 돼. 그지? 야, 사도행전 11장 19절 보겠어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결혼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고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영향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임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의 사업을 손으로 감독에 대내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 선교제일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의 쌍둥이에요. 쌍둥이 안디옥 교회에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받은 그 축복을 우리 선교제일교회도 받을 거예요. 그죠? 당연히 받아요. 하나님 주시려고 성경에 써놨어요. 이렇게만 하면 이 축복 너희 거야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태영아부가 받았는데 올해 보면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한 대로 우리 선교제일교회에서 최고로 응답받은 누가 있다면 우리 태영아부예요. 아멘. 제일 소중한 첫 시작 태영아부가 살아서 움직이고 강단을 막 온 교회를 뒤덮고 다니고 교회를 생동감 있게 만들어서 맞지요? 네. 자, 조이야. 자, 우리가 있지. 우와, 저 뭐지? 요거 봤지, 이거? 가만히 이 나라에 왜 없다고? 복음이 없어졌어. 복음이 없어져서 캄캄해졌대요. 그죠? 네. 왜, 복음이 왜 없어졌을까?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복음을 말하고, 다른 거 하고 섞어가지고, 이거 복음이야, 이거 믿어, 이렇게 줘가지고, 이 세상에 저주와 재앙이 너무너무 많이 왔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 복음, 이 전 237 나라,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이 복음, 어떤 복음일까? 237 나라 살려야 되는데. 그지? 지금은 오늘 제목 뭐예요? 237 복음아.
복음화가 뭔 뜻이냐면 237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전해라 이 말이에요. 할 수 있겠죠? 237. 자, 7. 7. 자, 하영이 3. 하영이는 안 보고 있네. 자, 갖고 가. 237 나라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뭘까? 복음을 알아야지 전하지. 복음 모르고 가서 다른 거 전하면 죽게 만들어요. 죽게 만들면 안 되지요. 네. 살려야 되잖아요. 자, 복음이 뭘까? 와. 자, 새는 어디에 살아? 새? 좋아요. 비둘기 구구구구. 지지배배 지지배배. 어디서 살아? 하늘에서 날아다니지. 부엉이 부엉. 부엉 어디서 살아? 부엉이. 좋아요. 부엉이 어디서 살아? 부엉. 부엉 어디 살아? 요새 새를 보거든요. 조애가 우리 하인이하고 우리 집에서 비둘기 보여주고 구구구구구구 하고 제비 보고 찌찌베베 찌찌베베 참새 찍찍찍찍찍찍 부엉이는 붕붕붕 지금 이거 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요. 책 찾아와 이러면 찾아와요. 새 책을 찾아와요. 그 많은 책 중에서 구구구 책 찾아와 이러면 정확하게 비둘기 있는 책을 들고 오더라고요. 뭐 그랬어요. 네. 천재예요. 천재예요. 왜 하나님이 천재를 만들까? 새는 하늘에 난다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새는 하늘에 날지요. 네. 야. 나무는 어디에 살아요? 땅에 살아야 돼요. 나무가 아파트에 살면 죽어요. 그죠? 자, 그러면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 이제 물속에 공부들이야. 불가사리 제일 좋아하는데 우리 조이가 불가사리를 좋아하더라고. 반짝반짝 별 모양은. 자, 물고기는 어디 살지, 아영아? 물속에 살아요. 헤엄치면서 수영하면서 살지요? 네. 그럼 나는 어디에 살아, 나는? 조야, 과연이, 우리 사람은, 엄마, 아빠는 누구랑 살아?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하나님 안에 있어야 최고로 행복해, 행복해.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이 행복을 사탄에게 뺏겨버렸어요. 사탄이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서 살지 마. 하나님 앞에 살지 마. 선악도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니까 하나님 아니야 함께 안 살아도 행복해질 수 있어. 요게 희미한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사단에게 안 속아. 그죠? 네. 아니야,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어서 난 행복하니까 다른 건 필요 없어. 거짓말하지 마 메롱 하고 사단에게 메롱이야. 사단에게 꼭꼭 붙잡혀서 내 맘대로 못돼요. 됐지요? 네. 그런데 이 속에 꽁꽁 묶이니까 아까 어때서 캄캄해졌어. 어두워졌어. 전 세계에 무서운 일이 일어났대. 그치? 그래서 누가 오셨지? 예수. 누가 오셔야 되지? 예수. 참 맞아요. 모든 재앙을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자, 따라합니다. 참 제사장, 참 제사장, 그리스도, 그리스도. 자, 참 왕, 참 왕, 그리스도, 그리스도. 마귀를, 마귀를 이기신, 이기신. 참 왕, 참 왕. 자, 참 선지자, 참 선지자, 그리스도, 그리스도. 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예요. 요게 우리가 찬양하는 삼중직이라고 해요. 어려운 말이지만 자꾸 들으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처음 들으면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어려운 말이라고 안 들어봐서. 우리는 매일매일 들어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삼중직이 무슨 뜻인지 알고 행복해져요. 네. 맞죠? 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선지자, 왕, 제사장이시구나.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마귀를 이겨서 내가 마귀 말 안 들어도 되구나. 요걸 매일매일 각인하는 게 우리 렘난트가 해야 되는데 다른 건 안 해도 돼. 그죠? 자, 그래서 참왕 삼대사장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해주셨어? 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자, 그래서 아까 장로님 말했어. 우리는 네 가지 신앙을 가져야 돼. 십자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 믿어요. 지금도 승천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마귀가 왕노릇 못하도록 꽝 밟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왕으로 다스려주고 계시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올 건데 너희들은 뭐 해야 돼? 오, 제일 중요한 거 하라고 미션을 줬어. 어떤 미션 줬을까? 자, 보세요. 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237 나라에 복음을 전해라. 지금 237 나라에 복음이 희미해지고 섞이고 썩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도 살아나지를 못해.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237 나라에 살려. 내가 237 시대를 열 거야. 하나님이 계획을 짰어요. 이 지금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리려면 복음이 빨리빨리 전해지는데 누구를 사용할까? 다민족. 자,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하셔서 이제는 어딜 가도 다민족을 만나. 그래서 네가 있는 곳에서 다민족 선교할 수 있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지. 절대 재앙을 재앙이 막을 수 없는 게 선교라 그러셨어요. 재앙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재앙이 절대 막을 수 없는 건 선교예요. 모든 민족이 복음을 전해져야 예수님 다시 올게 약속했어요. 이 약속 붙들고 우리가 이제 따라가요. 그죠? 자, 재앙이 막을 수 없는 없다면 선교가 가장 파워 있는 거고 선교가 가장 축복이란 뜻이죠. 사모님은 이번 주에 그 말씀이 딱 있어요. 재앙이 막을 수 없는 선교야. 그렇죠. 아무리 큰 재앙이라도 선교를 막을 수 없어. 선교로 살아날 수 있어.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 무슨 시대를 또 열었어요? RUTC 어린이들. 자, 누가 일을 할 거야? 어른들은 못해. 자, 어릴 때부터 조혜야. 조혜야.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자란 어린이가 렘넌트가 안 돼. 이번 주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를 금하지 마. 어린아이들을 영접해. 이 아이들을 영접하는 게 바로 나를 영접하는 거야. 사모님 생각해봤어요. 나는 얼마나 이 아이들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영접했을까? 못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영접해. 그 말은 뭐예요? 어릴 때 이 시기에 복음이 각인된 어린이는 시대를 뒤집는다. 아멘. 세계를 뒤집는다. 아멘. 아멘. 지금 이 세 명이 시대를 뒤집을 랩난트예요. 아닌 것 같지 안 보여요. 눈 좀 뜨시고 보시면 보여요. 아멘. 진짜로 이 아이들이 한 시대에 237 나라를 살릴 랩난트로 일어나요.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리 보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의 배경이 되는 게 우리 부모와 교사들이에요. 진짜 이 아이들 영혼 속에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된. 그러면서 누구 얘기했어요? 무디 얘기했어요. 전도자 무디. 어릴 때부터 복음이 들어가니까 한 시대에 복음으로 붕의 운동을 일으킨. 자, 또 크로스비. 어릴 때 눈도 안 보이지만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할머니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뒤 크로스비가 뭐를 뒤집었어요? 전 세계를 찬양으로 뒤집었어요. 우와! 그러면 우리 하영이도 뭘로 이 세계를 뒤집을까? 분명히 뒤집는 거 하나님 주시거든요. 산업 엔지니어로 각자로 뒤집을 거야? 아멘. 중직자 산업인으로 완전히 로마서 16장의 10주인으로 교회를 살려버리는. 아멘. 이 응답을 받을 거예요. 아멘. 왜? 그래서 하나님은 자, 전 선교 때문에 모든 것을 움직여요. 내가 돈 벌러 온 것 같고 내가 살러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하영이가 왜 왔을까? 자, 성경에 보니까 모든
포로 노예 속국으로 가서도 절대로 하나님이 하신 거는 뭐예요? 선교예요. 아멘. 거기에 섞여 있는 렘난트를 통해서 선교를 하셨어. 아멘. 이 시대가 재앙 시대고 막 그 스마트폰으로 중독 시대고 정신병 시대로 모두가 죽는데도 거기에 누가 있어? 복음가진 렘난트가 있어. 거기에서 뭘 한다고요? 선교를 하신다. 전도를 하신다고. 아멘. 그 일 때문에 하영이가 다른 지역에 있는데도 끌고 오세요. 내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저희가 엄마 아빠 다민족 결혼을 통해서 다민족이 뭔지 피부로 그냥 세포로 느끼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 유정 우리 여인 가정에서 앞으로 전 세계에 뭘 해야 될지를 미리 보라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오묘해요. 조금만 눈뜨고 보면 보여요. 이 아이들이 세계를 뒤집고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렘넌트. 그걸 하나님이 RUTC 시대를 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게 뭐예요? 이 흐름이에요. 흐름. 이거 물 같지요? 자, 물은요, 이 흐름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길. 우리가 이 길로 가요, 길. 어릴 때부터 복음 유가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에요. 어릴 때부터 요것만 말해야 되는 게 우리의 길이고 사명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누리고 엄마들이 이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는 것 이것만 누리고 있으면 이 길로 이 아이들이 따라가게 돼요. 자, 이 길은 뭐예요? 이 길은 뭐예요? 말씀으로 따라가는 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요. 그죠? 이거 보세요. 말씀.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 같죠? 이 아이들이 막 방향도 없이 막 달려가는 것 같죠?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요. 왜? 이 아이들이 늘 예배 와서 말씀을 듣잖아. 말씀을 따라 요렇게 가지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가 있어요. 그죠? 또 이 친구는 뭐예요?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해요. 말씀 따라가요.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 물속에 풍덩 빠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237의 주인공이 내가 있어요. 감사하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 렘난트들에게는 우리 선교 제일교회는 선교, 다민족 선교를 제일로 하는 교회잖아요. 그 선교를 언약으로 붙잡은 목사님의 뒤를 가는 렘난트들은 그 길을 반드시 가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인 렘난트예요. 정상적인 렘난트로 키워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이. 그래서 뭘 심어야 되나? 정체성. 네가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여 성교 제일교회에 태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4세대 성교사라는 이 정체성을 심어야 돼요. 지금 성교사들이 안 일어나요. 그 본부에 그 성교사 모집 지금 2년 모집하는데 모집이 안 들어온대요. 왜 그럴까요? 요때부터 성교가 안 신경했어. 요때부터 성교는 너무 당연하고 성교는 너무 축복이고 성교는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는 일이야 하는 거를 가르쳐야 돼요. 그죠? 다른 데 가서 딴 게 더 재미있다 들어가면 안 하겠죠. 그런데 성교는 우리 교회에 나야 나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야 그렇게 알아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차세대 성교. 우리 태영하고 세 명은 신영가 목사님을 따라 다민족 선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차세대 선교. 목사님 이제 한 20, 30년만 있으면 안 계셔. 누가 할 거야 저예? 누가 할 거야 유주? 내가 할 거야. 자야. 그렇죠. 그러려면 뭐를 각인해요? 요맘때 그리스도 복음을 정확하게 각인해요.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강단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요. 강단 말씀에 따라가서 그 강단 말씀으로 뿌리 내리도록 전달해야 돼요. 세 번째 뭐 하라 그랬어요? 우리 제일 중요한 거 요즘 빛의 성교 헌금 경제가 반드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이 아이들을 돕는 성교 경제를 움직이는 산업인들이 일어나고 진짜 우리가 지금 하는 선교의 이것의 속도를 넘어서서 237 나라를 하나님이
시대를 준비했는데 그 시대를 빨리 보험 전할 수 있는 그 선교 경제가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그 일에 내가 어떻게 쓰임 받지?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면 돼요. 우리 교사들이 기도하면 돼요. 우리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인도라고 그랬어요. 있는 것에서 주는 거는 내 힘이에요. 근데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라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게 진정한 헌신이고 진짜 기도고 진짜로 그 역사를 보면서 가는 게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이에요. 그래서 선교 경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 제목을 주셨냐? 지금 초청 선교. 나는 그 어마어마한 선교 경제의 큰 틀 속에 오늘 내가 받을 응답은 초청 선교입니다.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해. 왜 기도해? 이것이 우리 교회 내년도 선교의 방향이 되고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다 준비해 놓고 앞으로 계속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통해서 남기 선교팀을 통해 보낼 그 현장에 이 복음을 제자 운동, 절대 시스템 운동할 사명자를 준비해 놓고 우리 보고 초청을. 그게 보여져야 이유 있는 헌금을 하겠죠. 야, 우리 아이들에게 작지만 그래서 성경금 선교사님들이 온단다. 성경금하자. 매일이에요. 매일 각인해야 돼요. 동전이라도 그 성경금 통에 넣으면서 성교 넣고 기도하고 성교 넣고 기도하고 두 가부에 둘 했더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됐다는 것을 아이들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이렇게 미션을 주셔서 우리가 이 미션 붙들고 강단 말씀을 따라 이 언약의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인생에 하나님 가장 축복된 선교 전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믿어요.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사연은 기도하고 가자. 기도선, 그렇지, 기도선. 하나님, 우리, 태영아부가, 237 나라를 선교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다른 어떤 사람 보기에는 조그만 것들이 몰래, 뭘 알아,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씨는 이 아이들 생명 속에 들어있어서 생명이 싹이 나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전도 선교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전도 선교가 축복인 것을 이 아이들이 알게 하시고 4세대 선교사로 다음 세대에 내가 반드시 237 나라를 살릴 것을 믿음으로 자라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들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절대로 심해지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각인 속에서 복음의 뿌리 내리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경제의 응답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 찬양 드리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람 혼자 깨뜨리신 주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날라 기도하지요. 응답하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날라 승리했어요.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랑 건세 깨뜨리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날라 기도하지요. 응답하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날라 승리했어요.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멘. 우리 이슈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꽁꽁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 주간에 한 주간 동안 반드시
성취하고 또 이번 주간에 하나님 원하신 미션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주어졌어요. 자, 오늘 어떤 미션 받았나요? 오늘 어떤 하나님이 나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특징이 있나요? 예,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냥 듣고 떠나보내는 게 아니고 잡아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재앙을 막는 길은 하나라 그랬죠. 뭐예요? 전도와 성교예요. 재앙도 어떤 재앙도 건너뛸 수 없고 어떤 재앙도 침범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절대 계획이 뭐예요?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내게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증거된대요. 그것을 붙들어 그랬죠? 그래서 237 나라에 복음 전할 전도자, 선교사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 한 주간에 뭐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구체적인 실천 기도는 뭐예요? 헌금 경제. 이거 붙들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나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을 보게 하셔요. 자, 한 주간 우리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237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 대해서 착각하지도 말게 하시고 속지도 말게 하시고 우리의 경제가 먹고 사는 경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237 나라의 절대재산을 살리는 그런 헌금 경제를 응답받게 하시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명자로 양육받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37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태영아를 불러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에는 반드시 말씀 성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응답은 우리 태영아에게 하나님 이것이 사실적으로 응답되어지는 하나님 실제를 보게 하여 주소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꽉 들려져서 정말 24시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정말 예배와 응답이여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오늘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믿으러 우리 귀한 교사와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늘 생각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역사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사모님 광고해 주시고 헌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기도 먼저 1부 예배 마칠게요. 이번에 계속 특별 새벽 기도 합니다. 우리 1박 2일 겨울 성경학교 너무 잘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우리 랩런트들도 잘 모였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는 집중훈련을 통해 집중도 잘하고 말씀 포럼도 많이 수준이 달라지고 자세들도 달라지고 너무 많이 변화들이 있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게 보였고 우리 수고한 우리 또 우리 어린 영아들도 일단 교회의 흐름을 같이 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이 흐름에 훈련의 흐름 속에 그냥 와 있어도 이 아이들이 그 문화 속에서 나의 정체성, 나의 소속감을 느끼죠. 그거를 우리 영화부는 놓치지 않고 같이 함께 하기 바랍니다. 또 이제 특별 새벽 기도는 31일까지 계속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영화부는 올 수 없지만 내가 편한 정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서 기도로 정리하고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단 메시지가 있어요. 화요일날 31일 화요일날 7시 반에 1강 원단 메시지 있습니다. 그리고 9시에는 성찬식이 있고 랩난트 위한 축복기도 있으니까 반드시 영화부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아야 돼요. 아멘. 주의 종이 머리에 손놓고 하는 이 기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를 받으면 받고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강은 수요일 1월 1일 오전 11시.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배로 이제 새해를 또 시작하지요. 예배로 시작하는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곧 주일 1월 5일 주일은 공동의회가 있고요. 우리 해외 사명자 초청 선교회 특별 행동으로 액수가 아니고 중심을 담아하면 하나님 그 액수는 뻥튀기를 하세요. 아멘. 뻥튀기를 하시니까 내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이 네 마음에 담기는 거다. 이걸 원하세요. 아멘. 기도하시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앙이 막을 수 없는 이 선교의 축복 속에 우리 선교제일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태영아부를 세우시고 우리 태영아 조회 유주 하영이를 어릴 때부터 불로 모아주셔서 4세대 선교사로 정체성을 심고 살리는 자로 자라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부모님들과 함께 이 예배의 흐름 속에서 이 아이들이 선교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붙들고 237 나라를 향해 절대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받아야 될 초청 헌금 선교 헌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경제 하나님이 경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그것을 놓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태영아부 부모님들 가정과 산업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필요를 채우셔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자원하는 마음이 당연하고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선교 현장 속에서 이 최고의 선교를 하는 그 선교의 여정과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준비되어진 절대 제자를 찾아 시스템을 세우는 이 선교를 통해 진짜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니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천사와 영광이 함께 영원히 싸웁니다. 아멘. 조이야, 우리 지난 주간에 요한복음 말씀을 가정에서 선포하고 누렸습니까? 고마워 말씀하자. 자, 이번 주 지난 주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할게요. 시작.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소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야,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이 40이라면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그죠? 이야, 우리에게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는데 너무 기쁘지 않나요? 조심할 필요가 없다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자, 오늘 말씀 고린도 10장 같이 볼게요. 시작.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 함께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시험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그렇죠? 시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시험이 어때요? 감당할 시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그것만 허락하신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다
강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플러스 인생이에요. 있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험을 좋아하지 않지만 허락하는 데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나갈 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피할 길을 주신대요. 아, 우리 인생에 피할 길이 있구나. 사실은 이걸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피할 길이 누구일까요? 내가 그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은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는요, 우리의 모든 시험 문제가 안 되는 답이 있대요. 그래서 한 동안 동안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야 시험 같은 건 하나도 없어 이러면요 시험 웬만한 시험 없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꾸미 붙잡는 안전 되길 바래요. 자 한 주간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간증. Thank you.